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면접을 대기하는 취업 준비생들. 각 잡힌 모습은 기업 인사 담당자 앞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요새 취직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여기 와서 이제 많은 회사를 이제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곳에 가서 면접 보고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면접은 체험만으로도 진땀이 흐릅니다. 일단 저는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크게 많이 타지 않는 성격이라서 다른 상황에서는 따로 외로움 느껴본 적이 없는데 만약 질문하셨던 것처럼 진짜 처음부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나와서 너무 당황해서 첫 번째 질문엔 한마디도 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막 이런 돌발 상황 그런 데서 빠르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방위사업청과 창원시가 마련한 방위산업 채용 박람회가 국내 최대 방산도시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58개 방산 관련 기업이 부스를 차렸고, 이력서 컨설팅부터 면접,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현장에서 이뤄졌습니다. 퇴직 후 인생 2박을 시작하는 애타는 중장년 구직자에게도, 인생 첫 면접에 나선 고졸 준비생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조금은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고 집에 쉬다가 지금 오는 길입니다. 보니까 자격증 소지자 한해서 굉장히 거의 많이 뚜렷이 나와 있네요. 자격증 가진 것도 없고 큰일입니다. 제가 로봇 제어 전작가인데 여기 주변에 비슷한 기업들이 많아서 한번 면접 보러 와봤어요. 많이 도움되고 여러 기업들이 있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올해 경남의 2분기 실업률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4.5%.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실업자도 8만 2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재 채용에 나선 업체도, 취업에 나선 참가자도, 이번 행사의 에너지가 지역 경기 회생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